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9일 저녁 7시 21분경에 이와떼현 앞바다에서 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와떼현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지금 규모 4.0의 강진이고요. 전원의 깊이 40km였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미야기현 이와떼 계속해서 미나미도 호쿠와 이키타 도호쿠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오모리라든지 홋카이도에서도 지진이 나고 있지만 이와떼현이라는 이 도호쿠 쪽에 이 미야기현과 후쿠시마 쪽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5월 18일에는 지진이 한번 났습니다. 미야기현이었죠. 어제 5월 18일에는 오전 3시 46분경에 규모 4.0의 미야기현 앞바다에 지진이 있었고요. 오늘은 지금 오전부터 세 번입니다. 미야기현에서 역시 오전 2시 17분에 4.0, 두 번째 지진 역시 미야기현. 5월 19일 오전 4시, 6시 40분경에 3.9.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진이 지금 저녁에 이와떼현에서 저녁 7시 21분경에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정말 불나방 같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계속해서 지금 전속력으로 벽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죠. 지금 곧 폭발해서 곧 부딪혀서 폭발해서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이겨내려면 회개하시고 먼저 저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을 취소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그 뭐죠? 올림픽 취소하시고 도쿄올림픽 취소하시고 그다음에 우선 독도에 대한 그러한 욕심을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결국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시고 하셨을 때에 이러한 어떤 최악의 대지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나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정 취소. 두 번째는 도쿄올림픽 취소. 현재 경제도 최악이죠. 세 번째, 독도에 대한 그러한 어떤 포기. 과거에 대한 용서. 이럴 때 신이 일본에 한번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신이 한번더 일본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정부 요인들 말고 일반 국민들은 정말 순수한 그런 좋은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시면 신께서 일본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인 지진 상황을 보더라도 일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전 세계 지진 상황을 보면은요. 오늘 우선은 이그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곳이요. 지금 6.7의 규모 6. 강진이었죠. 그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에서 오전 9시 42분에 전원이 10km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계속해서 지진 나고 지금 보시면은 이 남미라든지 미국 여기 샌안데스 캘리포니아 쪽 그다음에 알래스카 그다음에 쿠릴 캄차카를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남태평양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지금 화산섬 우리는 이 화, 저는 저 개인적으로 화산섬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오후 4시 16분에 화산섬에서 지진이 났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이 라인, 헤드쿼터라고 말씀드렸죠. 이 헤드쿼터는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오가사와라든지, 뭐, 치시마라든지, 이즈대, 하치조지마를 치고 올라오면서, 뭐, 이즈 오시마를 치고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화산섬, 볼케네 아일랜드라든지, 마리아나라든지, 괌도 역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따라서, 지금 이 볼케네 아일랜드의 그 화산섬에서의 지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반년 이상, 6개월 이전부터 제가 화산섬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가지고.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을 맞췄던 분이 화산섬의 지진파를 보시고서 동일본 대지진을 예측했던 분이 계셨다고 그랬죠. 이 화산섬의 지진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오후 4시 16분이었습니다. 오늘 좀 일본의 지진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화산섬의 지진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거는 그 지지입니다. 아까 그 이와 때 말씀드렸죠. 가마이시 여기서는 지금 USGS에서는 4.1로 조금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금 4.0으로 나왔죠. 이와 때연이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거긴 네팔의 지진은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팔의 이 포칼라 여기는 과거에 말씀드렸죠. 여기 두번 났습니다. 지금 4.8만 있는 게 아니라 5점대도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두번 났습니다. 5점대도 5.3 있습니다. 카트만두 대지진 말씀드렸죠. 그때 2015년 4월 25일 날 8,4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16,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던 그 지진, 네팔,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의 희생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조금 제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냥 말씀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4.6인데요. 저는 이 아프가니스탄 역시도 좀 의미를 둡니다. 항상 이 아프가니스탄이 대지진 때에 연관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진 저는 좀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뭐 터키나 그리스 최근에 지진 났었죠. 며칠 동안. 그래서 아마 이 터키의 지진은 최근에 나는 그런 지진으로 좀 여긴 이란이죠. 이란에 또 났네요. 이 이란의 그 보즈누르드 이게 지금 어제였죠. 계속해서 한네번 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기 그 어디죠? 저기 그 부쉐르 쪽에서도 지진 한번 났었죠. 이란에 계속해서 근데 이 이란의 지진 역시도 과거에 이거는 데이터 상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하지 않겠다. 하여튼 데이터 상으로 아프가니스탄 역과 역시 그 데이터 상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 자료 제 개인적인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란의 지진 역시도 좀 상호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확실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이란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터키와의 그리스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터키 여기 있죠. 터키에서의 지진 보시면 터키 4.5 어제 그 이틀 전이었죠. 터키에서 그 지진이 또 났었는데 지금 터키와 그리스에서 지금 진원인이피가 그 10km뿐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지금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났었죠. 지금 터키와 그리스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도 좀 우리가 염려를 지금 터키에서 한번 정도 더 지진이 날 수도 있는 강하게 강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 터키에 계시는 그리스와 터키에 계시는 교민분들은 다한 며칠 동안은 좀 지진 상황을 좀 예의주시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특이한 지진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이한 지진 상황은 말씀드렸듯이 뭐 고정 네팔에 말씀드렸던 네 이번에는 중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5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그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지진 나고 있는 그 5개 말씀드렸죠. 신장, 시장티벳, 윈난, 쓰촨, 칭하이 그 중에서 신장 이리조우 트크스시엔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1분 59초에 발생을 했고요. 신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쓰촨이죠. 전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5월 19일 오전 4시 38분 36초에 쓰촨 깐즈조우 쓰취시엔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km입니다. 세 번째 지진은 오늘 오전 3시 27분 56초입니다. 윈난 따리조 윈난 오랜만이죠. 윈난 따리조 양비시엔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km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중국의 그 5개의 지역 중에서 오늘 지진이 난 곳은 이거 신장 위구르 자치죠. 그 다음에 쓰촨 그리고 윈난 요세 군데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오늘은 세 군데에서 지진이 나지만 전통적으로 이렇게 중국 말씀드렸듯이 5군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전통적으로 중국은 이 신장 위구르, 그 다음에 시장 티벳, 그 다음에 윈난, 쓰촨, 칭하이 이 5군데에서 지진이 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만의 5월 19일 날 지진이 났죠.
지금 이란 씨에는 오랜만이죠. 거의 화롄에서 나섰는데요. 하지만 뭐그 화롄과 이란은 거의 거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지진 상황을 대충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시엔 3.7의 지진이 있었고요. 진원의 깊이는 9.1km입니다. 그 다음에 1시, 오후 1시에 또 이란 시엔이죠. 또 이란 시엔의 4.1의 강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3.5km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진이 났죠. 타이동 시엔에서 오전 1시 54분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화롄 시엔 3.5, 그 다음 화롄 시엔 이 지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이란 시엔에서 그 다음에 타이동에서 났죠. 그래서 지금 지진 규모가 3.7, 4.1, 4.0이 나는데요. 보시면은 진의 양상을 봤을 때 화롄도 월 18일 날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다시 난세이 제도 쪽으로 해서 지진의 양상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연합군이라든지 이쪽으로 다시 또 지진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양상,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화산섬에서 이제 지진을 헤드쿼터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지금 이쪽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남태평양 쪽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여지면서 다시 한번 재팬의 이 난세이 제도,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도 역시 동의하네. 왜냐하면 난세이 제도의 류크 해구와 이 오키나와 트러프 쪽에는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을 칠수 있는 그런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지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경북 상주에서 0.8, 그 다음에 경북 문경에서 1.4, 그 다음에 충남 태안에서 1.3, 그리고 북한 강원도 회양에서 0.8. 어떻게 상황은 없고요. 단지 이제 그 5월 18일 날 경북 경주, 그 다음에 5월 16일이었던 걸로 제가 5월 16일에 역시 경주, 그 다음에 경북 군위. 요 지진이 약간의 그 말씀드렸던 그 지바현과의 약간의 좀 상호 연관성을 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지바현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